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패밀리카로 T5랑 T7 4륜 구동 펌블러나 이런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디자인을 꼽고 싶습니다.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건공감리 중에 이 모양 차가 되게 넓다. 처방이나 캠핑 같은 것도 차방용 매트 사니까 정숙성인 것 같아요. 170마력의 단점은 브랜드를 쌍용이다. 부품이 있을까? 니네는 모르겠다. 저런 관련된 니콜 저도 실제로 체감을 했어요. 아 약간 렉이 있어요? 다음 곡으로 넘겼어요. 제목이 안 나오네요. 마감 품질에 대해서는 단차가 좀 있었고요. 약속을 해주시더라고요. 쌍용 이 친구들이 기사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자동차로 인해서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첫날 사둔 예약 대수가 약 13,000대에 육박했으며 코란도의 DNA를 이어받은 쌍용 자동차의 중형 SUV인 바로 쌍용 프레스입니다. 파격적인 레트로한 각진 디자인과 쌍용차의 부활을 응원하는 많은 분들의 바람을 바탕으로 쌍용 토레스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쌍용 토레스 차주분을 만나러 충남 태안군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태안에 살고 있는 27살 직장인입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쌍용의 토레스 T7 등급 2륜 차량입니다. 옵션으로는 딥 컨트롤 패키지라고 반자율 주행이 들어갔고요. 천연 가죽 시트, 스마트 테일게이트, 선루프하고 커스텀 옵션으로 스포츠 페달하고 뒤에 이제 테일게이트 LED 램프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네네, 신차로 구매하였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6월 14일 날 사전 계약을 해서요. 8월 1일로 출고 받았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T7 기본이 3,200만원으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옵션들을 각각 넣어서 3,300만원 초반대로 구매하였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한 2,700km 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현대의 아반떼 AD 2018년형을 출고했었고요. 5년간 탔었습니다. 쌍용 토레스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한 5년 정도 타니까 좀 기변증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또 결혼을 하다 보니까 패밀리카로 쓸 차량을 좀 찾다가 토레스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 친구가 T5랑 T7 두 가지 트림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T7 트림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새 차 사면서 목표로 삼은 게 이것만은 넣자 하는 옵션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통풍 시트. T7부터 통풍 시트가 선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동 테일게이트를 원했는데 스마트 테일게이트 역시 T7에서만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륜구동이랑 4륜구동 중에서 전륜구동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목적이 저는 가족과 함께 탈 편안한 차, 펌로나 이런 뭐 산지 갈 일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도로주행만 할 목적이라 이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외장 색상이 굉장히 다양해요. 아이언메탈을 선택하신 이유는 따로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흰색 검정은 애초에 싫었어요. 너무 흔하기 때문에. 녹색하고 빨간색 차량도 있는데 밝은 색깔이었으면 골랐을 건데 어두침침하더라고요. 관리도 편하고 흰색 검정을 제외하면 아이언메탈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럼 실내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블랙 색상을 선택하신 이유 있나요? 물론 마케팅적으로 카키나 뭐 브라운이나 이런 걸 좀 내세우긴 했고 그게 이쁘다고 저도 생각은 하거든요. 제가 또 주짓수라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서 도복에 땀도 많이 묻고 위험 가능성이 높아서요. 그런 관리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검정색이 제일 낫겠다고 판단해서 블랙으로 무난하게 골랐습니다. 토레스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아반떼 기변이 왔기 때문에 SUV 쪽으로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마침 제가 딱 차를 구매한 시점이 투싼이 새로 나왔을 때였어요. 한두 개씩 단점을 따지다 보니까 투싼은 아 좀 보류해야겠다 하고 미루고 스포티지도 봤다가 조금 미루고 정신 차려보니까 대기 기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외에 뭐 외제차로 BMW 320 투어링 모델, 벤츠의 GLB 모델 이런 것도 같이 봤었는데 이 가격 주고 이걸 사서 내가 5년 10년 뒤에도 가성비 좋게 유지를 한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와중에 토레스가 출시됐더라고요. 가격도 좋고 공간성도 넓고 살 수밖에 없었죠.
쌍용 토레스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무조건 디자인을 꼽고 싶습니다. 일단 외관이 저를 포함한 주변인들 다 이 차 멋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쌍용이 왜 이제서야 이런 디자인을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잘생겼어요. 주차장만 가봐도 맥이, 탐켄치, 메뚜기 뭐 이런 차들 잔뜩 있는데 요건 딱 건담처럼 다부진 게 너무 좋더라고요. 각진 디자인과 마치 외제차를 연상하게 하는 그릴 형태. 외제차를 닮았다고요? 뭔가 잘은 모르겠는데 지프 같은 느낌도 살짝 네. 있고 잘은 모르겠지만 닮은 것 같은데 이뻐요. 이거 또 저는 개인적으로 북두칠성 모양 네. 그거에서 따온 LED 라이트 이게 멋있더라고요. 아우터 렌즈 클린 타입 풀 LED 헤드램프가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그 밑에 토레스 레터링 아주 섹시하게 박아놨고요. 아 로고 안 들어간 게 또 신의 한 수. 그리고 활용 점정으로 빨간 색깔 결인고리 있잖아요. 그거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역할이냐. 너무 멋있다. 디자인 소소한 거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옆에 본네트에 있는 가네시도 아주 좌우로 균형감 있게 두 개 박아놨어요. 기능은 없 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인만 멋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측면부에도 보시면 휠 하우스가 아주 각진 형태로 SUV의 포스를 뽐내고 있고요. 최준 이 친구의 휠은 몇 인치인가요? 휠은 이제 17, 18, 20을 고를 수 있는데 이거는 18인치 휠입니다. 요새 디자인의 추세가 휠을 되게 큰 인치를 많이 하시잖아요. 20인치 휠이 이쁜 것 같은데 선택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나요? 토레스 대부분 다 20인치 많이 고르시거든요. 제가 고른 옵션에도 30만 원만 추가하면 하이디럭스 패키지라 해서 20인치 휠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휠은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나가는 사람 불러 놓고 이거 메디치인지 아세요 하면 쌍용차 이 토레스 아시는 분만 구분을 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거라 생각하거든요. 차주들만 아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18인치가 제 눈에도 이뻐 보이고 유지비 측면에서도 타이어 교체 비용이라던가 연비적인 거라던가 부드러운 승차감. 그래서 20인치가 멋있긴 하지만 제 기준엔 18인치가 충분하다라고 판단해서 18인치로 골랐습니다. 토레스의 가장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C필러에 있는 스토리지 박스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거 추가 안 하신 이유 있나요? 새로운 차로서 디자인 포인트는 되더라고요. 가격이 30만원인데 추가하자니 물도 새고 안에 뭐 널만한 게 없더라고요. 딱히 공구 이런 거 넣자니 물 새서 다 녹슬 거고 그렇다고 맨날 걸레나 수영복이나 이런 거 넣고 싶지도 않고 그 30만원으로 고기 사 먹자 해서 뺐습니다. 전면만큼은 아니지만 후면도 꽤 괜찮거든요. 거북이 등딱질이라 해야 되나. 손잡이도 이렇게 가로로 돼 있는 포인트, 손잡이 위치도 괜찮고 뒤에서 봤을 때 토레스라는 로고 아주 멋있게 보이니까 만족스럽습니다. 코란도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옛날 구형 코란도나 코란도 패밀리 이런 거에 들어가던 스페어 타이어를 형상화한 헥사곤 타입의 리어 가니시라고 해가지고 포인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부에서 가장 포인트는 테일램프 아닐까요? 요새 추세가 다 이제 가로로 길쭉한 형태잖아요. 근데 쌍용은 이제 좀 아이덴티티를 다르게 해서 이게 건공감리 중에 리 모양 뭐 형상화했다 하고 코란도의 뜻이 코리안 캔두인 것처럼 약간 한국인의 긍지 태극기의 건공감리의 이괴를 형상화한 디자인이 포인트인 거죠. 실외 디자인과 더불어서 실내 디자인은 어떻게 장점으로 좀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저는 아무래도 원래 아반떼를 탔기 때문에 다 플라스틱 내장재잖아요. 토레스 정도 오면은 바라는 기준치가 있는데 다 충족은 한 것 같아요. 우레탄 소재도 다 좋고 기본 옵션부터 넣어주는 이 디스플레이가 처음 타시는 분들도 다 이제 아 신차다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내 디자인 또한 이게 과연 쌍용차가 맞나? 쌍용이 여태까지 뭐 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신선해요. 보통 쌍용차가 되게 투박했어요. 그렇죠. 투박한 느낌이 안 들고 심플한 느낌이 들어요. 저 3분할 디지털 계기판도 굉장히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보기에는 뭐 그냥 풀 디지털 계기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좌우만 디지털이고 가운데가 이제 풀 LCD인 거죠. 그리고 핸들도 레트로한 느낌으로 각진 느낌을 해줬어요. 하지만 여기도 그냥 토레스 레터링 박아줬으면 어땠을까? 토레스라고 써도 더 멋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아, 그래서 보니까 해외 수출용 로고 뭐 이런 걸로 바꾸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차주님 계기판이 작은 느낌이 있어요. 또 핸들은 생각보다 크거든요. 계기판을 보셨을 때 시야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뭐 팜플렛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걱정을 했거든요. 가로로 긴 건 좋은데 세로로 좁으면 정보가 안 보이지 않을까. 근데 뭐랄까 이 사각형 핸들 속에 쏙 들어가서 시야각도 좋고 눈에 확 들어오고 그래서 오히려 이거 단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3인치 내비게이션과 하단에 있는 8인치 공조 조작 버튼들이 디지털로 터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주 포인트 같아요. 버튼의 조작감에 대해서는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처음에 걱정을 했거든요. 터치 이게 불편하지 않을까. 딱 일주일 쓰니까 적응되더라고요. 다행히 공조 조작 자체는 반응 소리가 나다 보니까 눌리고 있구나 인식이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대세를 따라서 앰비언트 라이트도 아주 은은하고 섹시하게 잘 넣어줬어요. 그렇죠. 색상은 몇 가지 정도인가요? 기본형으로 한 10개 중에 고를 수 있더라고요. 보기 마음에 안 들면 사용자 지정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공간성을 뽑고 싶어요. 준준형 SUV지만 중형을 넘나든다 이렇게 좀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뭐 소렌토나 카니발 이런 거에 비빌 정도는 아니지만 실제로 안에서 공간성이 되게 좋거든요. 예를 들면 물컵 같은 거 양쪽 도어에 지금 거의 두 개씩 넣을 수 있어요. 컵을 센터에도 컵이 거의 두 개에다가 작은 거 하나 더 넣을 정도. 또 여기 자잘하게 스마트폰 이런 거 넣으라고 한 것 같은데 전 지금 작은 우산을 넣고 있거든요. 오른쪽 손이 닿는 곳에 작은 포켓 이런 거 그런 센스도 좋고 또 하나 더 뒷자리 타신 분들이 높이가 높아서 그런가 차가 되게 넓다 이런 말을 많이 해주셔요.
물론 이제 재원상으로는 스포티지 투싼보다 뭐 휠베이스도 약간 짧고 해서 짧다 작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타보면 부족함은 없다. 그럼 트렁크 공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렁크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스포티지 투싼 이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었는데 토레스도 거의 동급이더라고요. 높이는 오히려 조금 더 높고 앞으로 다양한 레저 활동하는데 뭐 접이식 자전거라던가 혹은 향후의 자녀 계획에 따른 뭐 유모차 이런 거 다 무리 없지 않나. 차박이나 캠핑 같은 것도 좀 해보셨나요? SUV 뽑았으니까 당연히 차박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와이프랑 간단하게 차크니 갔다 왔는데 차박용 매트 사니까 딱 맞게 잘 들어가더라고요. 평탄화도 완전 평평하게는 아니어도 불편함 없게 평평하게 할 수 있고 폴딩해서 매트 깔고 누워있고 이런 거 되게 편하더라고요. 특히 높이가 높다 보니까 앉았을 때 머리가 막 구겨진다거나 이런 거 없이 괜찮더라고요. 토레스 이 녀석의 승차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18인치 휠을 선택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부드럽고 무난하지 않나. 딱 그냥 패밀리카로 적당한 승차감인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좀 어떠세요? 인터넷에서 보면은 좀 밀린다 이런 의견도 많은데 처음에 그런 이제 글들만 보고 브레이크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막상 타고 나니까 100km 이내 속도에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멈춰주지 않나. 또 다른 장점은 정숙성인 것 같아요. 저도 몰랐어요. 조용하죠? 네. 음악 감상하고 이러면 정숙성이 좀 필요하잖아요. 시끄러운 노면섬 이런 것도 별로 안 들린다. 이 가격대에 이 정도 정숙성이면 만족스럽습니다. 토레스가 추세에 따라서 디젤 엔진 자체가 없다 보니까 가솔린인데 이렇게 조용할 줄 전 예상 못했어요. 타기 전까지 몰랐는데 쌍용이 차를 꽤 잘 만드는구나 이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토레스의 출력에 대해서는 만족하시는 편인가요? 걱정을 했어요 솔직히. 이게 제가 알기로 170마력에 28점 몇 토크 그런데 부족한 게 아닐까? 근데 역시 뭐 아반떼 타다가 타니까 터보 잘 나가더라고요. 일상 주행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출력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엔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고속에서는 조금 답답하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딱 직접적으로 체감이 돼요. 어떻게 해요? 한 30에서 90 이 사이는 반응도 빠르고 잘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에서 내가 한 110으로 뭐 크루즈를 해야겠다 이렇게 딱 해놓으면 RPM이 좀 많이 올라가고 좀 답답하고 그 이상의 속도를 더 내려면은 많은 분들이 우려하신 대로 그 이상은 살짝 무리가 있다. 차주님께서 딥 컨트롤 패키지를 넣으셨잖아요.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잖아요. 요거는 좀 작동을 잘 하는 편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다른 차량 요새 차량들을 다 타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고속도로에서 차선 유지, 차로 유지 보조, 앞차와의 간격 유지 기본적으로 뭐 속도 조절 5 단위로 가능하고요. 앞차 간격도 제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데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터널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내기 순환 바꿔주는 거. 그것도 돼요 지금? 다 됩니다. 그리고 차주님 디컨트롤 패키지 들어가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딸려오잖아요. 딸려오죠. 요거는 좀 쓰시나요? 쓰고 있긴 한데 빨리 충전되는 걸 선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시거잭에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이 되는 건 편한데 살짝 답답하다. 근데 공간 되게 널찍널찍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웃긴 게 와이프가 하는 말이 어느 쪽이 무선 충전 단자냐 뭐 헷갈릴 때도 있더라고요. 또 다른 장점으로 통풍 에어컨이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에어컨 풍량이 8단까지 되고요. 통풍 시트도 3단까지 되는데 기본으로 너무 시원합니다. 그리고 애프터 블로우가 기본 적용됐다는 소리가 있어요. 네, 애프터 블로우가 기본 적용됐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뭐 시동 꺼도 바람이 나오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시동 꺼지고 30분 뒤부터 좀 작동이 되더라고요. 주인님이 무사기한 하시고 나서 샤워하실 때쯤에부터 자기가 스스로 애프터 블로우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K8 차주 인터뷰 한번 진행했었거든요. K8에도 애프터 블로우는 기본 적용이 안 돼 있는데 쌍용 토레스에는 기본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것만 해도 쌍용이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이런 포인트를 좀 캐치했다니 좀 좋은 것 같네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가성비. 어떤 가성비일까요? 풀옵션이 거의 3,000만원 초반대에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장점이 아닌가. 전에 있던 아반떼는 없었던 옵션이 상당히 많거든요. 통풍이나 반자율 주행은커녕 그냥 기본 크루즈도 없었어요. 근데 요거는 3,000만원 초반대에 반자율 주행이라던가 통풍은 기본 전동 시트 등등 해서 딱 탔을 때 아 요새 최신 차다 모자람은 없다 이런 느낌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타사 동급 차량과 비슷한 옵션으로 비교를 했을 때 약 한 300에서 500 정도 저렴하고요. 정말 혜자 구성인 것 같아요. 토레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저렴한 유지비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배기량이 150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세금 유지비도 한 20만원 초반대 매년 그렇게 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저공해 3종도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공영주차장 할인 이런 것도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차를 지금 신차로 구매하시고 나서 전체적인 실내 마감 품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음에 받았을 때 신차 검수 받으니까 짜잘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 앞에 범퍼나 뒤에 펜더 쪽에 약간 단차가 좀 있었고요. 또 본네트 왼쪽 앞에 끝단에 쌀알만하게 페인트 뭉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단점이었는데 요걸 이제 그대로 사업소 들고 가니까 단차는 한 5분 만에 탁탁 전문가님들이 오셔서 바로 잡아주셨고요. 페인트 뭉침은 기록을 해주시더라고요. 신차는 아무래도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페인트 마르는 시간도 필요하고 뭐 쌀알만한 티끌 제거하려다가 페인트가 다 까질 수도 있잖아요. 3년, 6개월 소모품 보증기간 그때 동안 이제 기록을 해둘 테니까 페인트가 잘 마르면 언제든지 와서 자기들이 사후 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제가 박수 한번 칠게요. 쌍용 이 친구들이 이런 사후 AS까지도 정말 열심히 해주려는 모습들 좀 많이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 사업소 가면 어세요 했다가 저 토레스 왔습니다 하면 토레스요? 일로 가시죠. 약간 이런 느낌. 토레스가 쌍용의 명운을 걸고 있는 차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쌍용 토레스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괜찮지만 완벽하진 않은 옵션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게 풀업인데 다른 차 대비 좀 저렴하다 이런 걸로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어라운드 뷰 없고요. 전동 시트는 있으나 메모리 시트 없고요. 그리고 대시보드 넓고 좋은데 그걸 받침할 HUD도 없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어라운드 뷰는 요새 사실 거의 필수인데 풀옵션인데 선택할 수 있는 것조차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제일 밑에 트림인 T5 트림에서 선택조차 못하는 옵션 장난질도 좀 있지 않나요? 매우 많죠. 통풍 시트 못 고릅니다. 큰 SUV면 당연히 전동 테일게이트 있어야 되잖아요. T5 선택도 안 돼요. 또 이런 전동 시트 그냥 수동으로 그냥 다 수동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T5는 살짝 최저가 후생용으로 나온 옵션이 아닌가. 약간 홍보용으로다가 미끼도 살짝 물어라. 이따 와서 맛만 봐. 그렇죠. 하고 결론은 T7 가야 돼요. T7 가야 됩니다. 반도체 이슈 때문에 스마트 키를 하나밖에 안 주잖아요. 저는 괜찮긴 했어요. 이게 뭐 한 개 그냥 쓰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사업소에서 스마트 키 하나 추가로 신청하셔라. 그래서 가서 신청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재고가 당장 없다고 몇 주에서 몇 달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짜로 주는 거죠? 아닙니다. 돈으로 사야죠. 대략 제가 알기로 등록하는 비용까지 다 해서 한 10만 원 더 내야 된다고 하는데 뭐 명목상은 애초에 차값에서 깎아줬다 하더라고요. 아니 애초에 착각해서 깎았는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뭐 알 수 없지만 뭐 믿어야죠. 스마트키 두 개 주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를 나중에 추가 신청을 해라. 근데 돈을 내라. 내라. 하지만 T5에서는 스마트키조차 선택조차 못한다. 폴딩키인가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단점으로는 브랜드를 꼽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쌍용이다. 쌍용이다. 물론 저는 만족을 했어요. 짜잘한 무상 수리 해준다고 연락 와서 갔는데 단차 같은 거 잡아주신 것도 좋았고 처리도 되게 빨랐거든요. 근데 이제 알게 모르게 마음에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10년 뒤에, 15년 뒤에 부품이 있을까? 아니다, 그걸 넘어서 회사가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죠. 미래는 모릅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현재 토레스의 가장 중요한 단점 중에 하나는 결함 관련된 리콜된 이슈 아닐까요? 저도 실제로 체감을 했습니다. 어떤 건가요? 차를 사서 딱 후방 카메라 봤는데 휘어 있어요, 약간. 아, 이 라인이 진짜 안 맞아요? 신용카드 같은 거 되게 봤거든요. 한 2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켜서 움직이는데 버벅여요. 아, 약간 렉이 있어요? 네. 마치 60프레임 핸드폰 보다가 한 24프레임 영화 보는 것 같이. 아하. 차들이 막 뚝뚝뚝뚝 끊겨 보이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후방 카메라와 더불어서 전면 센서가 너무 예민해서 그냥 아무도 없는데 삐비빅거린다는 요건 어떠세요? 그런 이슈가 많이 있던데 일단 전방은 저는 괜찮았어요. 와, 애초에요? 네, 큰 문제 없었고 그리고 최근에 무상수리 연락이 와서 갔더니 후방 카메라 가이드라인도 바로 잡아주셨고요. 렉도 후방 카메라 버벅이던 것도 현저히 완화됐고 뭐 전방 센서는 뭐 조치를 해주셨다는데 저는 애초에 문제가 없었으니까. 최근에 7월 25일에서 8월 22일까지 출고한 차량들에 대해서 리콜 조치가 문자가 왔는데 가셨더니 후방 센서랑 전방 센서 다 수리를 해주신 거네요. 그렇죠. 그 후에 지금은 괜찮으신 거고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후방 워셔의 누수 이슈도 있거든요. 어느 순간 제가 이제 후방 워셔에 켰다가 뭐 주차해놓고 다시 나오면 새어있어요. 이미 물자국이 이렇게 쫙 있는 거죠. 주차해두고 한두 시간 있으면 워셔에 자국이 남아있다거나 그런 현상입니다. 동호회 알아봐도 이건 해결할 수 없다, 자체적인 좀 결함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먹통이 되거나 꺼진다는 얘기도 좀 있던데 어떤가요? 저는 그런 건 없었거든요. 무상 이 후방 카메라 잡으러 갔을 때 그때 약간 뭐 내비가 살짝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그냥 수리기사분이 요 리셋 한번 해주시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리셋 버튼 여기 보시면은 앞에 구멍이 작게 있거든요. 좀 누르기 편하게. 요거 옛날에 다마고치 같은 거 보면 약간 바늘로 그렇죠. 누르는 것 같은. 얼마든지 자주 고장 날 테니까 마음껏 눌러라. 그래도 있는 게 어디예요? 다시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 차주들만 알 수 있는 단점이긴 하거든요. 내비게이션 풀사이즈 안 되는 건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내비게이션이 12.3인치인데 실질적으로 8인치만 되고 우측에는 시계가 있어요. 사실 요거는 큰 불편함은 아니에요. 저는 내비는 그냥 요 정도만 보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음악 감상 같은 거 할 때 와이프랑 드라이브 하면서 노래를 듣는데 다음 곡으로 넘겼어요. 다음 곡이 뭔지 몰라요. 제목이 안 나옵니다. 원래 위에 살짝 떠야 되잖아요. 무조건 미디어 화면에 들어가야만 내가 지금 무슨 노래를 듣고 있는지 다음 곡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 오른쪽 남는 시계 공간에 앨범 커버랑 노래 제목 넣어주면 어떨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운전석에서는 운전하고 조수석에서 노래 선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다음 곡 버튼 같은 것도 넣어주면 어떨까. 지금 여기에는 물리 버튼이 없다 보니 그게 안 되거든요. 조수석에서 노래 바-
바꾸려면 미디어 화면 들어가서 여기서 바꿔야 돼요. 그럼 내비를 못 보잖아요. 동시에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우측에 남는 공간에 노래 재생하는 거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10월 달쯤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내비게이션 시야를 확장시켜준다고는 하는데, 오히려 처진을 말씀드린 여기 시계에다가 음악 앨범 커버랑 재생 버튼 전곡 후곡 선정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거 쌍용 관계자분들 한번 검토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 공조기 터치라서 뭐 불편할 수 있다는데 저는 괜찮거든요. 금방 적응돼서 괜찮긴 한데, 조작을 하면은 위에 내비 화면이 공조기로 같이 바뀌어요. 요게 이제 내비 시야를 좀 뺏지 않나.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주행하다가 통풍 좀 켜고 에어컨 온도 좀 맞추고 바람을 뭐 위로 틀어야지 하고 누르면 3초 5초 정도 이렇게 전환이 되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내비 시야를 약간 뺏기는 게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문제는 공조기 막 조작해서 위에 화면이 공조기 화면으로 바뀌고 다시 내비로 전환될 때 렉이 걸립니다. 3초 정도 있다가 다시 내비로 돌아오면 차량이 순간이동을 해요. 약간 끊겼다가 확 가네요. 네, 살짝 이 옛날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듯한 느낌이 나지 않나. 요건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엔진이 1500cc긴 하지만 어찌됐건 터보 엔진이잖아요. 연비에 대해서는 좀 단점인가요? 연비 좀 아쉽습니다. 봉인연비 한 11점 몇으로 알고 있거든요. 딱 그 정도만 나와요. 제가 막 밟는 스타일이 아닌데도 연비가 막 크게 좋게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공도에서는 대충 한 9에서 11 사이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고속도로는 최대로 크루즈 컨트롤 해도 한 15 전후가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딱 제가 아반떼를 타다가 요걸 타서 딱 체감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반떼는 기름 가득 넣으면 주행 가는 거리가 한 680 이 정도 떴었거든요. 토레스는 아반떼보다 기름이 5리터 더 들어가요. 50리터짜리 탱크를 쓰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한 580. 연비도 좋지 않다 보니까 그게 좀 빨리 줄어들더라고요. 단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게 통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주행 중에 통화를 하셨을 때요? 네, 일단은 저희 와이프랑 통화했을 때 가장 처음 느낀 게 깜빡이 소리나 에어컨 소리가 너무 잘 들린다. 통화 음질 자체가 살짝 좀 아쉽다. 그리고 또 제가 받을 때랑 걸 때랑 음량이 맨날 들쭉날쭉해요. 에? 한 15로 맞춰서 적당히 들리게 해놨는데 다음에 통화하면 갑자기 10이 돼 있고 음량이 확 낮아져 있고. 아! 바뀌어져 있어요? 네, 바뀌어져 있어요.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건 이제 모두들 아시겠지만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아직 안 됩니다. 아니 차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보닝에도 들어가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쌍용 측 설명은 처음에는 뭐 인포콘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필요가 없다. 근데 없는 거보다는 안 쓰더라도 넣어놓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부랴부랴 연말이든 언제든 업데이트 해준다곤 하는데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봤을 때도 블랙하이그로시도 꽤 있고 여기 내비게이션 이런 게 다 지금 디지털이다 보니까 먼지가 좀 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 도어 트림 이나 중앙 센터 부분이나 내비 쪽이 약간 블랙하이그로시가 있거든요. 먼지 묻는 건 당연히 단점인데 다른 차들에 비해 면적이 많진 않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행을 다 해서 주차장 같은 데 왔잖아요. 그때 이제 파킹에 놓거나 뭐 시동 끄거나 하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왔으면 좋겠거든요. 안 들어와요? 네, 안 들어옵니다. 불이 안 들어와요? 이건 이제 직접 누르던가 아니 문을 열던가 그런 거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뭐 수동으로 한번 눌러주면 해결은 되지만 그런 것도 좀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스템 바꾸는 거 뭐 어렵다고? 쌍용이 바쁘다 보니까 놓치지 않았을까요? 채찍 좀 가해야겠는데? 아, 그럼요. 이런 거 혼내려고 또 이런 데 나온 거죠. 토레스를 타고 다니실 때 주위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이 차급에 뭐 하차감 이런 걸 거론할 정도는 아니지만 셋 중에 한 두 분은 멋있다고 해주셔요. 디자인이 남자답다, 멋있다. 사실 저도 지금 토레스 지나가잖아요? 저도 모르게 쳐다봐요. 마트 갔는데 그때 이제 와이프만 차에다 두고 잠깐 뭘 사러 갔었는데 와이프가 하는 말이 좀 민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두 분이 신혼부부가 와서 이게 그 차야? 하면서 생각보다 멋있네? 막 이러고 막 둘러보고 갔다는 거예요. 한 번은 지나가던 아저씨가 쓱 차를 보시더니 따봉 이렇게 나오고 가시더라고요. 워낙 인기도 많고 아직 출고된 차량 자체도 많지 않다 보니까 약간 의도치 않은 하차감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셋 중에 한 분은 멋있긴 한데 쌍용차네? 이런 반응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쌍용차는 조금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냐. 근데 그럼 저는 보여드리죠. 스포티지 1년 반 걸립니다. 지금 뽑아주시면 바꿀게요. 쌍용 토레스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차값은 저는 일시불로 줬기 때문에 현금 박치기 다 했습니다. 확실히 주짓수 하시는 분이셔서 그런지 아주 남자답게 한 달에 한 2,000km 정도 타는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기름값을 한 45만원 이렇게 준 것 같아요. 보험료는 지금 부부 동반으로 들었거든요. 저랑 와이프 둘 다 이제 만 26세를 넘은 걸 기준으로 해서 106만원이 나왔습니다. 차주님께서 지금 써보니까 이건 너무 좋다 추천해줄만한 옵션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연코 딥 컨트롤 패키지 아닐까. 아반떼에는 크루즈도 없었거든요. 물론 옵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 딥 컨트롤 패키지가 지금 운전 피로감을 한 3분의 1로 줄여줬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거의 뭐 앉아서 간다 할 정도로 운전하는데 매우 편리하게 도움이 됐습니다. 토레스를 구매하신 거를 후회하시진 않나요? 적어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만약에 큰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사후 처리가 마음에 안 든다면 후회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뭐 이 가격대에 넓은 공간성, 편리함, 희소성도 있어서 처음 타시는 분들이 차 멋있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와이프도 뭐 넓고 조용하고 좋다고 많이 얘기해주거든요. 그래서 후회할 일은 지금
마음은 전혀 없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우선은 제가 여기 한기사님 유튜브 나온 이유기도 한 게 아까 단점들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히 쌍용이 사후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쌍용에서 신차 출시하느라 매우 바쁘겠지만 그런 거 하나씩 잘 챙겨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 잘 캐치해서 사후 업데이트까지 잘 되면 정말로 이 토레스에 힘업어 살아나는 쌍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아 형님들 요새 너무나 뜨거운 차량이죠. 토레스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